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웠다가 풀려지고요. 다시 또 풀려졌다가는 또 따사로움 속에 또 추워지는 어떤 여건 속에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불자님들 요즘 스스로 건강을 잘 살피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또 추워진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내의 삶이란요 세상과 어떤 경쟁 또는 싸움인 동시에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적이 많다는 생각에 예를 들면 뭐 이기심이라든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비겁함 또 게으름 또 탐욕이나 어떤 안일이나 또 방심 또 무책임한 것이나 어떤 근심 또는 좌절감 뭐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향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요. 바로 인간 최대의 승리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뭐 자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요. 냉정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어떤 보살님들의 가르침 또한 보면은요. 일체가 유심조다라고 해서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고요. 바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바로 부처다 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작심시불 또는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행복이나 불행, 어떤 성공이나 실패, 또 합격이나 불합격 같은 것 역시도요. 어디에 다니고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각자 스스로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합격할 사람이나 성공할 사람이나 어디를 가느냐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나 저를 가나 합격할 사람은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를 다녀 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실패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든, 또한 절을 다니든, 또한 어떠한 절을 가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세상이 바뀌고요, 운세가 바뀌고 난 남편이나 또한 자식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어떤 늑대가요 음,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면서 민가로 내려오는데 민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울면 늑대한테나 잡아가라 그런다. 늑대한테 잡아가라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늑대가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뭐일구하러 어디 멀리 갈 것이 없겠구나 저기가 조금만 울어주기만 하면 나한테 잡아가라 그랬으니까 밖으로 내던지겠구나. 해서 앉아서 턱을 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아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추스리기도 하고 해서 새록새록 새록 새록 잠이 들게 했어요. 그 잠드는 아기를 가지고 엄마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기도 해라. 어디선 늑대가 오기만 오면 회초리를 야단을 쳐서 이제 쫓아버려야 되겠구나. 우리 애기가 착해서 어디선 늑대 오기만 와봐라. 회초리를 쫓아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늑대가 세상에 아무도 믿을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요, 부처님이나 세상에그 어느 무엇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육신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면 지수와풍 사대로 돌아가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형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허물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자기 자신도 바꾸기가 힘든데. 상대를 바꾸려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비가 오는 것을 안 오게 할수 없고요.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막을 수가 없죠. 남편이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수행의 근본이고요. 자신을 이기는 삶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얘기. 우리 불자님들 자기를 이기는 삶 음, 자신을 극복하는 삶 이러한 것을 통해서요 어, 항상 밝은 날 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제 308회차 석일봉의 반야의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받니다 오늘은 어~ 천수경 어~ 쉬운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 참제업장 1 2존불 열두 부처님에 대한 참회와그 부처님들이 깨우친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행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그 열두 부처님 아~ 쉽게를 들면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하렴조불 일체영화자자료왕불 백화강화사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견강소복괴산불 보강월전명음전왕불 환이장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이장음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두 부처님께 대한 자신의 의지와 다짐 또 각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업장을 참회해서 악을 없애는 지혜를 깨우치신 참제 업장 보승장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의 뜻이라라고 했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시이에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해서 두번 다시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깨우침을 얻으신 참제업장 보승장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남에게 진 일체 의 신세와 허물을 내우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 각고를 세운 것이다라고 했고요. 다음 이제 보광왕허렴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의 빛을 크게 비추어서 중생의 업을 태우는 지혜를 깨우친 보광왕허렴조부처님의 가르치게 매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연기치와 제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무명으로 지은 일체 신구의 삼업을 말끔히 없애는 그런 깨우침을 얻으신 보광왕 화렴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헛되게 금전과 재물로 사치하고 또 낭비한죄를 내우쳐서 보시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다음이 이제 일체향화자재력광불인데요일체향화자재력광불은 여러 진리의 향기를 마음대로 뿌려서 세상의 구애를 없애는 그런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인데요.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뜻인데요.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장 보편타당한 지혜 의 향기를 불과 같이 이루어서 향화, 불과 같이 이루어서. 자신과 남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우치신 일체형화자재광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한평생 잘못한 크고 작은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서 선업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으로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선업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으로 지혜양기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 대해 보시면은 표가 나지 않아요. 그죠? 몇 마디 말씀해 보시면은 이기심이 있는지, 자기 이득만 추구하려고 하는지, 남한테 배려를 하는지 대번 아실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도요. 자신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신이.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은요. 조금 경망스럽게 아무나 되고 반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친근하다는 생각으로 반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반말을 하는 것은 참 듣기가 안 좋거든요. 요즘 애기들한테도 반말을 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은 본의 아니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감정을 솟구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격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말을 한 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고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를 잘 하지도 않지만요. 다른 분들 역시 그분에게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신용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 신용을 지키려고 하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도 약속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어떤 마음과 몸으로 일체의 향기를 나게 하겠다. 그런 향기를 나게 한 부처님이 바로 일체 향화 자재력 왕불이다. 그래서 자재력, 나와 남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치셨다. 바로 내가 그분을 이끌고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다른 어떤 말이나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이 배워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향기를 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백어 강화사 결정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선행으로 인생의 행로를 결정지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깨우친 백어 강화사 결정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백어 강화사 결정불의 업장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달라라고 해서 빌거나 기원을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업을 지으면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 업장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그리고 지장보살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못을 빼보신 다음에 못 박은 자죽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우리 거사님이 참다 참다 못해서 우리 보살님 얼굴을 한 차례 탁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이 절에 가시어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아내 얼굴에 상처를 난 흔적이 또 마음의 아픔이 없어지겠느냐는 이야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요. 이미 지었다라고 하면 새세 생생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악업을 졌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선업을 짓고 열 가지의 악업을 졌다라고 하면 스무 가지의 선업을 지으면서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는 업장참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업장소멸이다라고 하면 업장이 없어지는 걸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써 놓으시고 갚지는 않으면서 지장 보살을 찾으면은 이자돈까지다 물어주시나요? 지장보살님이? 음,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한량 없이 많은 바다나 한가의 모라엘처럼 많은 선행을 해서 늘 보편타당한 행로를 결정짓는 그런 지혜를 깨우친 백억 강가사 결정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어, 어떻게 돼요? 살생에 반대 방생의 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를 세운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월된 방생들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자 자라나 뭐 미꾸라지 사서 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많이 가요. 또 남쪽에 있는 분들은 북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이제 방생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생을 한다라고 하는 남생이 같은 것은요, 자인도네시아의 수입을 한거란 말이죠. 열대지방에 사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 남생이 같은 것을 강에다가 던져놓으면 잘 살아가겠느냐는 이야기죠. 거기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성매직 같은 걸로 우리 아들 생년월일이 언제니까 생년월일을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편 생년월일을 다 적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럼 물에서 그게 잘 헤엄을 치느냐고요. 열대지방에 살던 게 추우니까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면 배를 끄는 분들이 방생하는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배를 타고 와서 추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남생들을 다 건집니다. 건져가지고 이제 그 아래 지방 시장에 가서 파, 갖다 팔면요. 그 아래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방생을 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방생이 아니라 살생이죠 살생, 살색. 음, 살생입니다. 방생은요, 여러분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방생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의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갖는 마음의 짐이다라는 생각이 욕심을 비우면 행복함을 느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의 욕망이 채움에도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지금의 삶이 버거운 것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집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요 우리는 오히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집착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생을 걱정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집착만 내려놓으면 요 그것이 바로 정토이고요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행복 챙기시고요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